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도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 무리와 제자들로 여기시되 남은 이들 아래로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구원자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무엇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인간하고 전하는 세계에서 내 말을 거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리면 하는 제목으로 김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숨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깨닫고 알았어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하도 추수감사절 한 달 내에 설교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헌신 예배에 맞도록 주를 따른 일면 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뭐 두 마디.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첫째 생각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PR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옛날에는 어떤 영웅이나 혹을 주위로 사람들 몰렸지만 지금은 자기가 떠들고 내가 누구다 막 발표를 하고 나발 뿌리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안 그러면 안 모이는 시대. 그냥 인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목청 높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자기 이기적인 방법입니다. 이기적인 방법을 바로 자기 부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방법.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 사랑하는 거, 이거를 첫째는 부인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은 다 배척합니다. 첫째도 내고 두 번째도 내고 마지막에도 내다.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 내가 못되면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한다. 아니, 내가 첫째는 잘 돼야 되고 마지막까지 내가 잘 되고 있어야지 딴 사람도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을 딴 사람이 맡기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골병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 사람 일을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느님 말씀대로 재물이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구경하지만은 그걸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다. 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입도 많다고 하느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은 많고 그것을 보는 거 외에 즐거움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루 다섯 개 열 개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먹어야 돼. 그저 종업원이 많으니까 입이 많아가지고 버는 대로 글로 다 가지 자기한테 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도도 마찬가지.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저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기도했지만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고 감히 하늘 우르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땅만 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 부주짖는 이런 생활밖에 못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더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없고 자기 바운더리만 쳐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런 이기적인 이 세대 사람입니다. 희생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아예 자기 생각 밖으로 그것은 그런 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 자기는 그와 관계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대에 뭐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며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괴로운 일인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누리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자기 자신이 괴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고 교회 집회 모임 부지런히 다 빠지고 안 빠지고 나갈 필요가 뭐 있느냐. 중간중간에 괴로움 빠지고 피곤함 빠지고 눈오면 빠지고 기비가움 빠지고 자기가 편해야 된다. 내가 기쁘고 감사가 넘쳐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딴 사람 보고 야 하나님 은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야. 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모이기를 힘써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 안 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편하고 내가 중심이 돼야지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그래야지 복음 전파된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퍼진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전파되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 그러므로 이기심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기심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로 다닌 교회에 가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했는 모양인데 그게 암심을 품고 장모 다니는 교회 가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자기 하나 불행하고 자기와 다툼이 있었다고 왜 무고한 사람들을 더군다나 교회에 가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불만을 그렇게 터뜨리는지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참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찰슨피니가 있던 그 지역에는 모든 상점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교도소에는 간수들이 졸고 앉았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지방 검찰관이, 지방 판사가, 이 도시에 인구는 3배나 더 불었는데 범죄율은 3분의 1로 줄었으니 참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회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다 우리 믿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참 돈을 사랑한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100불로 같으면 돈 100불로 보고, 아 이것은 장을 보면 뭐뭐 사겠다, 이것을 뭐 100불 가지고 뭐뭐 하겠다, 비행기 타려면 어디까지 가는데까지 가겠다, 뭐 이래 100불 가지고 돈으로 보통 보는데, 어느 사람은 이게 100불 하면은 첫 머리에 생각나는 게 뭐, 아, 한 사람 부릴 수 있는 하루 인건비야. 이런 생각, 머리에. 100불 하면은, 어, 100불, 어, 내가 100불 교회 헌금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인데, 하루 인건비인데, 어, 아까운 거야, 그 이 돈을 생각하는 개념이 다 틀려져요. 어느 사람 돈 가면은, 아 그거 내가 하루 춥다고 일해도 못 버는 건데 돈 100불이 굉장히 크다 이런 사람 있고, 어느 사람은 하루 부리는 인건비를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뭐 조금 떼가 드리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아닌데 이렇게 적게 나쁘는 사람. 아니 뭐든지 주님께서 죽어버려 주든지 이렇게 타면은, 아 이거 하나님 것이다, 아예 뭐 딴 생각 없어. 그냥 뭐 10분의 1은 하나님 거, 20분의 1 이거는 전도비, 뭐 이렇게 막 다 띠나쁘면 성교비 전도비 라고 구제비 뭐 한 10분의 한 3은 그럼 그냥 막 그냥 생각 없이 띠나쁘고 그냥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또 이곳에 사랑을 받았으니 이렇게 헌 주는 거, 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사는 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돈으로 그 가치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헌금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 사여가지고 20년 30년 지나면은 물론 많이 아낀 사람은 잘 살아요. 나이 되면 잘 살긴 잘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되겠느냐. 길거리에서도 cup of coffee, cup of coffee 하고 동정을 구합니다. 김이 캔디김이 쿼라 쿼라 쿼라면 놀랍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돈발을 어? 동정을 한다. 저는 아주 옷도 깨끗하게 입었네. 아예 뭐 돈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사정은 아예 생각 안 하고 왜 그렇게 답답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그 생각해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외모만 보고 아이 젊은 놈이 무슨 동정이냐, 옷도 깨끗하게 입으면 무슨 동정이냐, 사지가 육신이 멀쩡한데 무슨 동정이냐 이래고 그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이시면 뭐 부자도 가난배이고 뭐 거지고 가래 병든 사람이시면 다 찾아가 봐라는 거야. 감옥에 갇히시면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 보라는 거고, 아 그 사람 부자니까 찾아가고 가난뱅이는 뭐 감옥에 갇히도 가보지도 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요. 그 형편과 처지 따라가지고 그대로 그것만 보고 하는 거지 멀쩡한 놈이 무슨 동정이냐 이런 생각이 벌써 들면은 벌써 너한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어디 뭐 사람 사랑하는 그걸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내가 뭐 표내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면서도 Believe Jesus 하고 단 콜 한 개 줘도 말 한마디로 해주면 하나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한 데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이 가지고자 많이 얻고자 돈을 그냥 벌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 이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돈만을 위해 사는 것 같은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이 살라고 일하는지 정말로 저거 죽으려고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곧 다 죽어가면서도 막 축적 가는 돈 끊어 못 하기 위해서 곧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도 하, 돈 먹지도 안 하고 막 아예 막 물론 뭐 카지노가 노름꾼들 이런 사람들은 참 안 먹는 사람 내가 봤어요. 같이 맥도날드 빵집에 갔는데 아 딴 사람들은 넘버원 넘버투 이러는데 지 혼자 그냥 프렌치 프라이어 프렌치 프라이어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루 양식이래. 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었대. 왜 그랬냐? 돈이 없나? 사줄까? 가니까 사돌라는 거야. 그래 먹으면 하는 소리가 아 내 이거 프렌치 프라임 하루 이래 먹고 6일간 먹고 살고 뭐 나머지 돈은 카지노 가야 되는데 카지노 가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거래. 참 굶어가면서 그 노름하고 싶어가지고 아, 나 그 사람 보고 내가 좀 정말 놀랐어. 결사적이더라고. 일억 천금을 언젠가 한번 떨어지겠지 싶어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넉넉하고자 원합니다. 누구든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명예도 잃고 심지어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 영혼까지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데 그것이 내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오래 살고 재물이 많으면은 천국 가는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육신의 생명이나 영혼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더 병이 생긴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너무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약 종류는 막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약 종류는. 보약이라고 하면 막 무조건 사먹어. 돈이 있으니 물론 하겠지만은 이 돈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돈이 있으니까 뭐 보약 종류는 다 먹고 병원은 혼자 다 되는 게 보약끼리 서로 맞지가지고 병이 생기니까 병원에는 노상 다니고 보약은 종류대로 안 먹으면 막 당장 죽을 것 같으면 겁이 나 막 보약은 종류대로 다 사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보배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세상이건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주신다고 믿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감사가 넘치고 기뻐야 됩니다. 일하면서 찡그리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참 이 나이 돼가지고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참 기뻐. 감사가 넘치고 원래 저는 이거 가만 앉아 있는 거는 못하는 성질. 아버님이 내 소원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책상에 한 시간 만져 공부하면 내가 소원을 부르거든. 한 시간 만져 공부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때 앉아가지고 같이 내보다 아버님 먼저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잡았지 뭐. 그것이 내가 한 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건 마지막이야.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책상에 한 시간 앉아본 일 없어. 왜 그래 공부가 싫은지. 그냥 앉아있으면 막 배기에 못 살아. 근데 또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한테 머리를 또 좋게 해주셨는지 그냥 수업시간에 듣기만 들으면 시험 치는데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시험 치는데 뭐 그냥 뭐 나와요. 국민학교 때는 정말 참 좋았어요. 국민학교 때는 막 그냥 눈만 감으면 책 1페이지 그대로 탁 보여. 그러면 여기 있구나. 저거 33페이지 나온 문제래요. 뭐 그냥 20대. 뭐 국민학교 때는 뭐 하나도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 그때는 참 좋았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때 모질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갚았어. 맞아. 그때 이제 영어 시간에 이제 들어오면서 선생님 한손 들어오면 트웬티와 포크 하고 들어와요. 그래 나도 선생님 들어올 때 내가 먼저 했어. 트웬티와 포크 누가 그랬어? 나와요. 그래가 비룩박이 돼가 막 머리를 막 그런 한 시간 내에 쳐봐가지고 그때부터 이 머리가 가뿐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진 찍힌 게 그만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사진이 없어져. 그냥 딱 눈 감으면 딱 보였는데 이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뭐 장난도 아니고 그 당연히 하는 건데 애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그때는 하도 선생들이 못된 선생이 많아가 뭐 한 시간 내 한 사람 붙들고 두드리 패는 건 보통이니까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패는 거야. 왜 그랬느냐 뭐 공산당 막 그런 시절을 살았어. 우리가 뭐 손바닥 맞는 거 뭐 겨울에 청겨울에 그냥 세면 그 뭐야 수도관에 밖에 수도관에 나가 끙끙 얼었는데 맨발로 서가지고 물통이 들고 한 시간 벌써가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손발이 얼어 터져가 뭐 떡떡 갈라져가지고 진물이 쭉 흐리고 오늘 지금 동산 걸리다 다 잘라내야 되는 거 그런 건데 우리는 뭐 그럼 봄만 되면 다 나서 버렸어. 우리 국민학교 때는 이 콧물을 막 전신 다 흘렸어. 안 흘린 사람 없어. 콧물이 쭉 누른 코가 탁. 아유. 그런데 한 학생이 콧물 안 흘리는 거야. 말가나요 미치 말짱했다. 그래 애들이 선생님도 고발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제 병났습니다. 코 안 흘리냐. 그래 선생님 야 니 병났다 집에 가라. 집에 보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아버지하고 막 교장 선생님하고 왔더라고. 우리 반에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선생님 보냈다고. 알고 제 아버지 어사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어사라 제 아들만 멀쩡하고 딴 사람 다 변했는데 이 거꾸로 해버린 거야. 학교 보냈대. 한 달도 안 되고 막 전화가 없더라고.
우리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뭐 보통 그런 퇴지고 뭐 이런 거 보통이고 신발이 없었으니까 그냥 계단짝 한마디로 나무에다가 나무 두 개 대가지고 나무에다가 나무 두 개 대가지고 끈에끼 하나 묶고 가는데 끈에끼도 없었어. 끈에끼 끈이 있어야 되잖아. 타타는 끈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새끼 가지고 못 쳐가지고 먹고 다니. 우리는 군병학교 때 참 상상을 못하게 그랬다니. 신발은 아예 밑창은 없고 그냥 발바닥하고 밑창하고 그냥 하나 뒤꿈치하고 앞을 놓고 중간만 된 거지 신발은. 앞뒤는 없는 거야 그냥 뭐 맨발. 그래도 뭐 1년 2년씩 신고 다니고 뭐. 농구 하나 탁 누가 신고 오면 중학교 2학년 때 농구 하나 신고 하니까는 막 그 최고 힘센 놈 있잖아. 야 벗어. 아주 지가 신고 이제 야 내만 신어 내나 한번 신어봐. 딱 신고 간 놈은 아니 맨발로 다니고 온 교실 아들 하나씩 한 번씩 신고 나면 집에 갈 때만 신고 오는 거야. 갈 때만 올 때만. 참 그런 시절 정말로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구멍 옷이니 그래 구멍 옷이니 앞뒤 구멍 빵 뚫힌 거 신고 그런 시절에 살았어. 그때도 돈을 왜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했죠. 그렇지만은 그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자립했어요. 미국 원조 없이 교회가 다 자립하고 성장했고 구제했고 예라운 가면은 바로 문둥이들 그 자란 그 문둥이들 우리 감세못이라는 그 목금방에 예라운이 있었죠. 그 문둥이들 도와주고 하는 거 다 교회가 한 거 아닙니까? 다 어른 사람들 다 그 한 건 자기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한 거야. 6.25 사변 때도 괜히 피난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밥 한 끼 얻으면 되는데 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받는다 하더라. 괜히 소문을 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나 오면은 다 한 끼씩 얻으면 갈 수 있는데 교회 안 오고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는 거지.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랬죠. 교회 오면 누구든지 다 밥 한 끼씩 다 줬어요. 피난민들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꽉 찼었어요, 아예. 그럼 뭐, 밤낮 없이 뭐,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는 글상이 없었죠. 전 막 면바닥 아닙니까? 6.25 사변 나고부터 이제 중간에 천막이 없어졌어요. 중간에 남자, 여자. 목사님은 다 볼 수 있어, 남자, 여자. 중간에 딱, 검은 채를 딱 제가 내놔라. 야, 왼쪽에는 여자,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 다 신랑 같이도 따로 앉아야 돼. 같이 못 앉아야 돼. 남자, 여자. 애들도 남자, 여자. 딱 앉아가.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맨바닥 앉아가지고. 밤낮 없이. 그래가 무슨 난로가 있어요. 얼마나 추웠어요. 사람이 많은 중은 시체가 많은 데는 더 추워요. 이상하게. 엄청나게 추웠어요.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막 교회에는 불이 하나 없어도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죠. 실제는 뭐 그때는 무슨 돈이 그리 필요해 그 필요한 건지 뭐 필요를 느낀 사람 별로 없었어. 서로 농가 먹고 그저 집에 사람 좀 이래 가져와가지고 그 성미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붓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집집 가져와서 붓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목사님, 또 그 주위 사람들, 그 살까 안 논가.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없죠. 각자 다 일해. 서문시장이 바로 옆이 돼가지고. 그래서 배추 시래기 같은 거, 무 시래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러고 고등어 같은 거, 대가리 잘라가지고. 그거 다 팔았는데. 그래도 이제 창자 같은 거 이런 거, 그것도 주워가지고 끼리고 먹는 사람도 많고. 실제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박정희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쳐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한국은 너무 잘 살아가. 돈을 사람에게 인만하게 뿌리가 되어가.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어. 크리스찬부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복음화에 안 되고 더 몰랐고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돼버렸다. 주님을 따르려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쾌락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막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 때문에 우리는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뭐 앵간하면 고칠 수 있지 생각하지만은 참 이거 완전히 성도착증 환자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넘은 사람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할수록 있고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쾌락 때문에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 즐거워하겠다고 남을 괴롭히는 거 이제는 뭐 함부로 말도 못해요. 성희롱이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정도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남녀도 연애 함부로 옳게 못해요. 그냥 사랑한다는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 성희롱 걸려버립니다. 나는 싫은데 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라. 막 성희롱 했다 해가지고 괜히 뭐 옆에 가서 받쳐놓고는 막 건드렸다 이런 행사하고 막 싫으면 막 아예 막 곁에도 못 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뭐 얼마나 많이 그거 한지 이거 다 재판을 다 못 할 정도로 많이 걸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교회에서도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또 얼마나 주의하는지 몰라요. 어떤 성희롱 걸리니까. 그 아주 습관적인 그 목회자들 있잖아요. 뭐 사람 만나면 무조건 막 등을 두드리고, 그죠? 만나면 뭐 등 두드리고, 위로한,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요. 그것도 걸거든요. 다 걸리는 거요. 이거 함부로 손을 못 대, 멀리 써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해야지. 뭐, 함부로 말도 못 하네. 그 시대가 되어버렸어. 쾌락이 이제는 변해가지고, 변질되어가지고, 성희롱으로까지 변질되어버렸어. 그러니, 인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붉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더. 근데 후진국에서만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붙고 있죠. 이것도 다 이 쾌락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든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 이걸 부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바로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바로 주님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은 바로 주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바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한 범사에 너를 지도하시리라. 우리들이 이것은 내가 더 낫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경험이 더 많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주님은 간질병 환자에 걸린 아들 있는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중에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자신 있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생명은 주님 것이다 하고 맡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목숨인 것을 알면은 두 번째는 주를 위한 고통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갈대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박해와 배신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당함으로 인해서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 없어요. 내가 아파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아픈 건 모르죠. 나는 이상해요. 제가 기절을 며칠 기절을 두 번 했어. 담배 끊고 술 먹여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은 근 3일간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어요. 기절했고 그리고 간이 간염이 이제 심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난 일이 있어요. 물론 병원에 가보지 않았고 내원치기라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죠.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나 피곤해가지고 지금 자고 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그래 완전히 죽었다 사는 게 두 번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한번 안 가봤어요. 아픈 줄도 몰랐고 왼쪽 배가 다 날아가도 나는 병원에 안 가봤어요. 아픈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미국 온다고 에스레 찍으니 왼쪽 배가 날아가 없고 여기 와서 간염 검사를 하니까 무슨 B형 간염 면역성이 생겼다. 우리 집안에 면역성이 생기는 과정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정말로 죽을 고통 능가한 사람만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때 죽어가지고 깼는 그게 그때 간염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이 그런 거지만 만약에 내가 그 병원에 가서 병인명을 알았다면 난 벌써 죽고 뭐 벌써 옛날에 다 없어진 사람이지. 그런데 그거는 하프번이나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그때는 또 가본지도 않았고 그래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래도 하프번이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 아픈 걸 내가 잘 몰라. 이해를 못 해요. 뭐 아프다고 하고 조금이 아프다고 하고 걔가 왜 아프지? 이유를 모르겠어. 왜 아프냐 이거예요. 왜? 그냥 신체적으로 뭐 좀 찌꿍하다가 뭐 몸살 좀 하다가 뭐 나쁜 것만이지. 이 아프다 며칠째 뭐 그런 거 알고 일하고 못 일하고 막 하면 뭐 이상한 거요. 왜 사람이 못 일하는 자, 아파가 못 일하는 자. 이해가 안 돼가 참 말이 다 탔죠. 근데 아파 본 사람이 아파 하듯이 이제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이 남을 위로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위로 주셨다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 참아야 된다. 그리고 주를 위한 목숨을 알았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됐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참으로 행복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교회 와가지고 비교만 배운 거야. 비교만. 교회 와보니까 뭐 저 사람 가방이 더 좋은 내보다 더 좋다 이게. 저 사람 차가 내보다 더 좋다 이게. 참 옛날 교회는 옛날에 BMW 타는 차 타는 애들하고 벤츠 타는 애들하고 뭐 애들끼리 막 갈라져. 우리는 아예 뭐 그 축에 들어가지 않고 옛날 교회에서 제일 험한 차 탄 사람 누구냐? 김정우 강수사하고 김추수 집사 둘 중에 하나다. 그래 둘 중에 누가 더 험한 차인지 그걸 너희들 판단해라. 애들이 막 앉아가지고 저 아버지 차 좋은 것만 막 보고 막 비교를 하는. 감사할 줄 모르고 비교할 줄 알아가지고 애들 때부터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요. 나는 왜 벤츠 그룹이 못 들어가느냐 이래가지고 부모가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막 애들이 그렇게 한 일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영원한 나라 하늘 본향 그것을 보장받은 우리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땅에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51편에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놀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주님을 위한 증인이 돼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인기가 많고 모든 사람들이 막 더디서 놀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른 곳에도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나 없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 듣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때 돼가지고 그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모든 만난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어때서 그렇게 항상 건강하게 기쁘게 삽니까? 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진 건 많다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 기쁘게 사는 거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보통
일하고 막 그 할 때는 사람들이 초인이라 그러는데 뭐 초인이라. 요새 내가 공장에서 좀 쓰레기를 좀 치우고 있는데 하루에 도라면 15 도라면 치우고 있어. 큰 도라면 15 도라면 쓰레기를 치우고. 옛날에는 세 사람 하던 건데 당신 혼자 다 한다고. 이제 시 가면서 하든지 다 사람 한 사람 드돌록 해라. 근데 일꾼은 못 구해 요새. 일꾼이 없었어. 일할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노동 일할 사람은 이제 거의 구하기 힘들어. 미국 사람도 이제 노동 일은 거의 안 하려고 해. 근데 그게 딱 좋더라고. 내 인테나 힘쓰기 좋고 건강에 좋고 하루 7시간 반 서서 일하는 거야. 앉은 시간 반 시간 밥 먹는 시간 밖에 없어. 7시간 반 서서 막상 들고 다니면 막 옮기고 빼면 막 힘쓰는 것 밖에 없어.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책상 앉아가 하라고 하면 한 시간 못 해요. 한 시간도 못 앉아있어. 그만 꼬그러져 버리면 잠이 오고 막 정신하던. 댕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딴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면서 기쁘고 하나도 불평이 없느냐. 아, 찬송하고 일하는데 왜 불평했냐. 예수님이 도와준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도 놀래요. 막 아무리 막 뚱뚱하고 막 힘이 있어 보여도 실제는 힘이 없어. 지 몸 지가 거느지 못해. 자기 몸을 거느지 못해. 엄매는 힘쓰이 보이고 막 근육질도 이렇고 막 이런데 자기 몸 자기가 감당 못해. 앉으면 일어나는데 막 힘을 써서 일어나요. 그 의사 앉았다 일어나 앉아도 짚고 앞에 짚고 옆에 짚고 이래가 일어나. 보기는 막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누가 물으면은 주님께서 내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말은 쿡 찌르면 예수. 당신이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냥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 뭐 할 거 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죽음 고통 얼마나 어려움 다 당했지만 내가 사는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았으니 의의 길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까지 우리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든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따라 내 자신을 첫째 부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일 당한 것 기쁘게 당하자. 우리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왕 당하는 거 기쁘게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